여기 내렸는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 여기 아직 동문시장이 아닌가 봐. 아니 여기 시장 되게 정감 있는 분위기인데. 오! 찾았어. 골목시장. 오늘 먹을 거를 사야 돼. 시식이다 시식. 맛있다. 다른 거는 이거 이제 먹어봤지. 시식을 하는 이유가 있네. 안 살 수가 없어. 여기가 수산시장인가 봐요. 지금 먹을 걸 사야 돼.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많아. 다 맛있겠어. 일단 매운 걸로요? 네, 매운 걸. 회를 사보자, 회를. 갈치가 너무 반짝거려. 아니 이렇게 은빛 갈치는 처음 봤어. 아니 제주도 갈치는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예쁜 갈치는 처음 봤어요 진짜. 갈치가 너무 예뻐. 안 했어 갈치. 요거 뭐뭐 들어있는 거예요? 방어, 방어, 돈. 얘는 연어가 들어있고 얘는 조금 미리깨가 들어있고. 이거 주세요. 10,000원밖에 안 해. 1,000분까지 들어있는데. 너무 싼 거 아니야? 구미 헤엄쳐 다녀서도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구미 여기가 흔한 거 아니야? 길을 잃어가지고. 오, 입구를 겨우겨우 찾았어, 이제. 어, 너무 많이 걸었는데? 나? 여기로 나가서. 짐이. 먹을 걸 너무 많이 샀어. 근데 내가 또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또 못 샀네. 너무 많이 사버려가지고. 일단은 지금 시급한 게 이게 아니야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이소카스를 사야 되는데 마트나 편의점을 가가지고 이소카스 파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편의점에 안 팔려. 나 또 왜 일본 입구로 왔어? 아 요거 우와. 이거 2박 3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큰 거 사버릴게. 추루를 듬뿍 사야겠어. 할머니 하나 주세요. 여기 넣을까요? 예.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먹고 가도 돼요? 네.
오늘 첫 개, 첫 개. 먹었는데 진짜 꿀맛이었어. 꿀맛. 버스 내렸는데 너무 예뻐. 우와. 지금 구름이 좀 걷혔어요. 좀 밝아졌네. 오늘 제가 갈 곳 표지판이 여기 딱 있어. 오늘 규례 정원에 가가지고 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버스 정류장 제대로 잘 내렸습니다. 가보자. 한 500m 걸어야 돼. 500m. 다 왔나봐. 금나무가 뭐야. 지금 귤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기래요. 근데 간간이 달려있는 게 너무 귀여운데? 귤나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여러분 저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적혀있어요. 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여기 귤이 가득 달려있네. 저 오늘 여기 전세 냈어요. 진짜 나는 진짜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어서 오세요. 일단 짐을, 짐을 저기다. 아, 네. 어머! 얘네가 오늘 잠 못 자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예쁘다. 여기서 잘 잠자. 아, 이분.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귤밭에서 자보고 싶어가지고. 네, 원래는 찾아왔어요. 그럼 텐트, 텐트 치고 주무시다고 저도 지금 당황스러웠어요. 예쁘다. 고등어, 고등어 무늬. 아직 엉덩이, 엉덩이 때려달라고 지금. 귀여워. 여기 아무도 안 잤는데 부탁되고 전화했거든요. 재워달라고. 근데 와서 잘 수 있으면 자라고 하셔가지고. 딸기 저기 노란 깃발 있죠? 네. 주변에서 길 딸기 뺄 건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나요? 네, 그래서 뭐 마땅한 네. 거처를 찾아보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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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귤 따기 깃발이 저기 노랗게 저기 나부끼고 있는데 보여요? 여기? 일로 한번 들어가 봐. 우와, 귤이 꽤 많이 달려있네. 그래도 오늘 박쥐도 찾고 귤도 따고 할 거야. 제 마음대로 치고 싶은데 쳐도 된대요. 내일 아침에 타봐야겠어. 요거 내일 타볼 거예요. 텐트를 어디다 칠까나. 동백꽃이 져버렸대요. 어제 다 져버렸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도 동백꽃 조금 있네. 조금 몇 개?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많았으면 얼마나 더 예뻤을까. 아, 근데 여기 진짜 넓어요. 넓어서 좋아. 이제 밤이 되면 다 내 차지야. 평평하고 귤이 많은 곳. 보자 보자.
가득 땄어요. 근데 아직 어디에 잘지는 아직 못 정했어. 저 끝에 또 뭐가 있네. 가볼까. 둘이 많이 달려 있었으면 여기가 딱인데 아쉽네. 소꿉놀이 하는 데도 있어. 사장님 퇴근하시고. 재동이 안녕. 재동이 너무 귀여워. 안녕, 집에 잘 가. 아니,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여기 가서 피신하라고 하시는데. 사장님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네? 여기서 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십시오. 물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물도 주셨어요. 야, 얼른 해가 지기 전에 텐트를 쳐야 되거든요. 오늘 저의 박지는 짜란, 이 넓은 데를 제가 다 둘러보고 제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짠, 여기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여기로 박지를 정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어. 진짜 귤밭에서 내가 잘 수 있다니. 얼른 텐트 쳐보자. 살구님들 지금 너무 따뜻해요. 더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너를 안 치려고요, 텐트를. 그냥 이렇게 이것도 체결 안 했어. 이거를 바닥만 요것만 깔고 요거 뽁뽁이랑 제가 오늘 에어매트 가져왔으니까 그냥 그 위에서 자려고요. 우모복 이따가 밤에 추우면 입으면 되니까 그렇게 자는 게 딱 맞을 것 같아. 핫팩도 있고 해가지고 빨리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살짝 배가 고파요. 오늘 시장에서 사온 게 되게 많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아까 시장에서 너무 많이 샀나 좀 후회했는데 전혀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사장님들 너무 엄청나게 친절하시고 너무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추운데 많이 다녀서 그런지 완전 그냥 봄 같아. 춥지가 않아. 추위를 타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귤 땄는 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너무 큰 귤보다 조그만 귤이 좀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땄거든요. 이거 먹어봐야겠어. 에피타이저. 금방 제가 나무에서 딴 거거든요. 극강의 새콤달콤. 와, 와, 진짜 맛있는데? 친환경 귤은 당도가 다른가 봐요. 와, 내가 원래 먹은 귤 중에 제일 맛있어. 그냥 나무에서 막 땄는데? 이거 100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났네.
것만 너무 초르네. 맛있는 냄새 나네, 너 이거. 맛있겠다. 나도 아직 밥 못 먹어. 연어와 황태 맛이네. 잘 먹어. 맛있어.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없어.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에어매트는 깔도록 해보겠습니다. 밤에 또 많이 추울지 모르니까. 귀찮지만 깔아봐야겠어. 바람 다 넣지도 않았는데 너 거기서 뭐해? 쌀쌀해지는 것 같아서 방비를 좀 해봤어. 여기 인테리어를 했어. 이거 봐. 먹어볼까? 배고파. 많이 식었기 때문에 데워야 돼. 흑돼지 족발. 요거 삼겹말이. 게장밥. 게장밥. 요거 편의점에 팔길래 사와봤어요. 캔으로 나오네, 요게. 맛있겠죠? 요거 먹어봐야겠어. 오, 이거 10,0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게. 이게 10,000원밖에 안 한다니. 진짜 저렴한 것 같아. 밥 종류를 좀 먼저 먹어볼래. 밥을 좀 데워야겠어, 먼저. 좀 비켜줄래? 야, 너 좀 비켜줘봐. 어머, 나 또 먹어. 냄새 엄청 난데. 이게 희한하게 감자 게장밥이 생각보다 별로라가지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그냥 볶아버렸거든요. 근데 신의 한수네. 이게 돼지 김치말이. 이거 따로 먹었으면은 이것보다 맛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불향이 두 개 다 강하니까 불향이 나는 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엄청 자극적인 맛있는 맛.
진짜. 너무 새콤하지도 않고 딱인데? 짠! 이 맛이야. 와, 이거 신의 한 수다. 두 개 같이 사길. 한 개 샀으면 양이 작고 두 개 사니까 딱 맞네. 같이 볶아 먹기가 딱 맞아. 에피타이저는 아주 훌륭했고, 그 흑돼지 먹어볼게요. 흑돼지 족발 세워볼까? 쫀득쫀득해. 맛있다. 왜 이렇게 부드러워? 뭐 족발이 입에서 그냥 녹아요. 사르르. 뭐야? 새우젓을 살짝 얹어. 와. 진짜 흑돼지는 사랑이야. 제주도 도미 기대돼. 아까 수조에서도 진짜 큰 도미 막 떠다녔거든. 요거 도미를 먹어볼게. 다른 회에 비해서 훨씬 쫄깃한데 도미? 껍질 때문인가? 쫄깃해. 도미 맛있어. 도미 껍질 붙어있는 도미 쫄깃함이 달라. 양이 꽤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 원이야. 제주도 오면 꼭 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성비가. 회는 요거 먹어줘야 돼. 역시 회에는 소주야. 도물 만원치를 살걸. 이게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오면 요것만 만원치 사면 돼. 술은 많이는 못 마시겠어. 요즘 술이 많이 줄었어요. 요거 조금만 마셔야 돼. 오늘은 과자가 없는 대신에 제가 아까 따온 귤을 후식으로 먹고, 이렇게 만져주면 더 당도가 올라간다 했는데. 먹다 보면 금방 이거 다 먹을 것 같아. 난 밖에서 자면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엄청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야 돼.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안녕. 너무 따뜻하고 좋아 지금. 꿀잠각. 고양이 같이 자고 싶었는데 엄청 고양이가 커요. 꽤 사이즈가 크더라고 고양이가. 같이 자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나랑 같이 잘 생각은 없나 봐 고양이. 슈루까지 줬는데. 뭐
없어 거기. 다부야, 발 보인다고. 발 보인다. 배부르고 등 따시다. 자기 싫다. 갑자기 누웠는데 자기가 싫어. 푹 잤어요. 와, 너무 잘 잤어. 자꾸 저렇게 발톱 자국을 내가지고. 일로 와. 아이, 이봐. 이거. 얘 지금 이 발이 안 가. 야! 어머머. 아니 무게도 상당한 게 자꾸 저렇게 기어오르네. 잡으러 간다 내가. 이리와. 뛰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했다. 이리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했다. 하지마. 말랬어. 일로 와. 하지마. 텐트에 고양이 발톱 자국이 조금 났어요. 예쁘니까 봐준 거야.
지금 8시 반쯤 됐는데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10시부터 온대요. 좀 빨리 좀 철수를 해보려고. 저 이제 텐트를 마지막으로 걷고 이제 철수를 해볼게요. 사장님 출근하셨네. 얼른 텐트를 걷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일차를 나도 타볼래. 타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어머! 우와! 우와! 밀어주심. 이제 농장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이제 제가 처음 잡았기 때문에 또 재워주실지도 몰라요. 여기서 주무시고 싶으신 분 한번 이쪽으로 문의를. 여러분들 여기 앞으로 백패커들을 위한 이렇게 박지로 사용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체험비나 약간 숙박비가 책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엄청 좋은 공간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진짜 여기 좋은 텐트 깔고 싶은 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저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언니! 언니라고 하면 누군지 대강 감이 오죠. 막 반말이나 하고 있었네. 언니 어디로 가?